지금 한 시간 동안 배워보셨는데 안축도 좀 감이 오셨고 그리고 발등은 정말 쉽죠? 발등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죠? 높게 들어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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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등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릎이 뒤집어지지 않는다. 무릎이 내려가면은 일단은 다리가 더 안 올라가게 돼요. 보통 이렇게 뒤집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유연하니까 이 상태에서 좀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요거야 요게 한계야. 이게 아프거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되면 더 올라가죠.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근데 고정을 하고 공을 잘 차려면은 요 라인을 봐야 되는데 보면서 뒤집은 라인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안 보고 그냥 안 보고 몸이 제껴지면서 뒤집으면 또 올라가요. 엄청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올라가고 몸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차면은 안 올라간다 해요. 그러면은 보면은 보통 다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타점을 잡으려고 하면은 이런 상태에서 타점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기울어지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죠. 어때요 지금? 괜찮죠? 형태 좋죠? 근데 이런 거를 해보지 않고 그냥 타점만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이거 내가 맨 처음에 아까 처음에 쳤을 때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제가 유연성이 없는데 찰 수 있을까요? 했는데 지금 어때요? 굉장히 편하게 찼죠? 네. 어떤 자세로? 이런 자세로 쳤었잖아요. 네. 네. 무릎이 뒤집어지지도 않고 이런 자세로 그냥 차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처음 오셨을 때 저한테 한 질문이 뭐였냐면은 저 유연성 없는데 애기 찰 수 있을까요? 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딱 찾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높이인데 아까 요 높이 딱 옆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요 높이 맞죠? 네. 그럼 여기서 쳤어요.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애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은 지금 저처럼 지금 여기서 탔던 타점하고 방금 다이렉트 쳤던 타점하고 네. 똑같죠? 네. 똑같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놓고 치면 더 좋겠지만 유연성이 안 받쳐줘.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조금씩만 올리면 거의 맥시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올리려고 욕심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지. 그렇죠. 뒤집어진다. 오케이. 맞아요. 영상을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근데 좋아. 뒤집어지는 거? 공간이 없을 때는 좀 뒤집어져서 쳐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1m 안에서 뭐 찍어 쳐야 될 때는 각도가 아예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약간 뒤집어서 치는 게 맞기도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이렇게 연습했던 거는 1m 안에는 못 치겠네요. 아니에요. 정석적으로도 1m 안에 충분히 쳐요. 보여드릴게요. 보통 뒤집는 이유가 이제 공간이 없어서 뒤집는 건데 다른 분들은 그 찍어차기 위해서 공간이 있는데도 뒤집어요. 그러니까 계속 타점이 요 위에서만 돌기 때문에 계속 틱.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요. 엄청 뒤집어졌어. 공도 안 보여요. 공도 안 보이고 근데 안 뒤집어 놓으면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찰 줄 모르니까 저한테 배우러 오시는 거고 모르니까 자꾸 뒤집는 거야. 근데 지금 보세요. 요 정도로 제가 여기 1m에서 한번 쳐볼게요. 들어가는지 보세요. 여기에 던져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뒤집어지면 좀 편하게 찰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타점이 낮아도 쳤어요. 얼마나 더 좋아요. 보면서 공간 보면서 이렇게 잘 뒤집어졌나요? 오히려 뒤집어진 것보다 더 유리해요.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봐요. 편안하게 올라와서 정석적으로 올라와서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랑 정석적인 거랑 뭐가 더 유리하죠? 정석이 유리하죠. 근데 정석을 할 줄 알면은 비정석도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정석을 연습하다 보면은 정석을 못해. 왜? 딱 뜨면 벌써 이거부터 나가는 거예요. 공을 못 보게 되죠. 공도 못 보고. 이 무릎이 내려오는 순간 보세요. 형태가 이거예요. 그럼 공을 어떻게 봐야 돼? 맨날 이러고 봐야 돼. 이러고 봐야 되니까 이제 공이 보이냐 이거예요. 그죠? 공은 이러고 봐야 돼요. 이렇게 봐서 이렇게 봐서 이렇게 쳐야 돼요. 이거 하던 사람들은 이렇게만 볼 줄 알지? 이렇게는 못 봐요. 정말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뒤집는 거를 많이 하신 분들이 저한테 와서 레슨 받잖아요. 오히려 안 뒤집으니까 너무 편하고 오히려 비거리도 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오늘 레슨도 두 번째지만 A키는 첫 번째 아닙니까? 딱 30분 만에 빵빵빵 찍잖아요. 어려운 동작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아직까지는 몸이 많이 도시죠. 몸이 막 도셔. 그것도 잡아야 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각도와 정석적인 발등차기를 오늘 아셨으니까 앞으로는 좋은 자세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 영상을 보시고 또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정답이구나 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